이게? 이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 그립 잡고 머리를 싸잡아. 이렇게 머리가 나한테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와야 돼. 말리죠. 이게 빠지면 안 돼. 그럼 머리가 쑥 빠지죠. 머리 뒤통수 빼보세요. 이렇게 빠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팔꿈치로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만다는 느낌으로. 네. 이걸 이렇게 말아. 이렇게 나한테 떠 뜨다듯이 뜨듯이 국자로 뜨는 느낌 나고 누워서 밀으면 돼. 이렇게 여기 좋고 잘 들어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기물을 뽑았죠.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손이 잘 빠져요. 이게 들어가면 뽑고 올리면 손이 빠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그립을 바꿔 잡아요. 손등 대고 연결. 나 팔꿈치 나한테 당기면서 당기면서 기물을 넣는 거야. 또는 손을 땅에 대고 깽깽이 시켜. 이렇게 해서 기물을 이렇게 한번 더요. 언더업 하고 이게 팔꿈치 나한테 당기고 바깥으로 빼. 이렇게. 펀치 넣는 거야. 이렇게 펀치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립이 잘 빠져요. 이렇게. 근데 조금 조금씩 빼는 거야. 이게 지금처럼 한 방에 안 빠지고 이렇게. 그러다 이걸 이게 내 몸에 당기고 손등 손목 손목 그렇죠? 이 상태 돌리면 이게 돌아가죠. 이게 손에 체중 앞으로 싣고 손바닥을 땅에 대. 땅에 대고 깽깽이. 상대방 손바닥을 깽깽이. 그래서 기물아. 자, 이것도 한 번씩. 자, 자, 여기서 이분이 이쪽으로 돌아 누워 있을 때 머리를 이렇게 싸잡아. 이거 언더업으로 파. 이렇게 파. 이렇게 해서 싸잡아. 이렇게. 그래서 왼쪽 어깨가 이분 볼하고 관자놀이를 누르면 돼요. 이 왼쪽 어깨 구부리면서 이걸 구부리면서 이렇게 이걸 구부리면서. 그래서 양손을 당기면 돼요. 이 당기면서 체중을 왼쪽 어깨에 실어. 이렇게 실고 왼발이 뒤로 뻗었다가 스포를 했다가 왼쪽 골반으로 낮추면 돼요. 그러면 압박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압박해주면 돼요. 그다음 왼쪽 무릎을 이 다리를 살짝 낮추면서 내 왼쪽 무릎이 이 사이로 빠지는 거야. 이 사이로. 상대방 팔이랑 옆구리 사이로. 내 상대방 내 다리가 잡혀있죠. 이 사이로 이 사이로 내 왼쪽 무릎을 세운다 생각하면 돼요. 압박하고 왼쪽 무릎을 깽깽이로 이렇게 압박하면 이 팔에 대한 압박이 와요. 상대방 이 팔에 압박이 와요. 여기 압박이 와요. 이렇게. 그래서 스트레이트 한바가 들어가요. 스트레이트 한바 들어가서 다리가 열려요. 다리가 열려요. 그럼 빠진다고. 그래서 가드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에 대한 압박을 주고 가드패스를 하는 거예요. 뭐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리는데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압박이 들어가서 이게 열려. 일단 이 다리 사이가 열려요. 이렇게 싸잡으시고 체중 실어주고 오른 왼발을 쭉 뻗었다가 쭉 뻗었다가 골반을 깔아.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 그냥 오른쪽 다리를 최대한 여기에 갖다 대. 그냥 무릎을 벌리면서 왼 다리가 옆구리하고 오른 다리 사이로 빠져. 스트레이트 한번 들어가고 빼고 사이드 컨트롤.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여기 있을 때 더 잘 돼. 이 척추나 이쪽 허벅지를 끌어안고 있을 때 더 잘 돼요. 이게. 뻗고 골반 딱 틀면 돼. 이렇게 골반에서 배 깔고 엉덩이 깔고 이 다리를 최대한 발등을 허벅지 햄스트링에 갖다 대고 이 무릎을 바깥으로 벌리면서 무릎 이 사이로 빼면 돼요. 그럼 스트레이트 한번 그죠? 바로 오죠. 이 상태에서 발 빼고 이게 사이드 컨트롤까지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됐죠? Yeah.